시작할게요. 미라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게임이라서 더 뭐랄까 눈이 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자마자 누가 목에 매달려 있네요. 아, 줄에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무슨 반짝이를 입네요. 세이브는 없고 로버트라는 남자. 나이는 29. 나이 집. 거울을 얻었다. 뭐 딱히 없네요. 빨리 걷는 건 없네. 이거 참고로 도트 하나하나 직접 찍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뭐랄까 그 뭐라고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기록장을 얻었다. 응? 네모네모?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 같다. 걸어 올린다. 내 모습을 좀 볼까? 거울 표면이 빛나고 있다.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거울을 가져간다. 들어가. 와, 사람들 있네. 뭐야? 말이 없네. 응? 여기? 쪽지를 얻었다. 1의 2, 첫 만남. 아이템, 힌트 쪽지. 노란색 더하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알턱이 없죠. 도구 장착하는 것도 있네요. 딱히 뭐 다른 데 갈 데가 있나? 나가보죠. 암호? 뭐지? 들어왔을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그건가? 뭐지? 어디냐? 이거 설마 숫자 개수는 아니겠지? 적어볼까 그래도? 빨강이 빨강 2개 노랑 3개 하늘 3개 하얀색 3개 초록 셋. 이건 아니겠지 설마? 산수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빨강, 아니 노랑 더하기 빨강. 노랑, 빨강. 설마. 역시. 역시 아니었어. 왜 멍때리고 쓴만 로그아웃일까? 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버그인가? 곱셈은 없고 그래서 가로를 했는데 잠시만요. 15? 문이 열렸다. 거울을 갖고 가야 된다. 네, 이 거울은 이제 제 겁니다. 바로 나왔네요.
여기서도 거울을 쓸것 같은데? 거울 올린다. 들어가. 네, 뭔가 음침한 분위기로 들어왔네요. 낯익은 사람의 시체다. 저는 아니겠죠? 야, 나와봐, 운전수. 뺑소니는 아니겠지, 설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안 되네. 옆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가죠. 이 차가 그 차인데, 잠겨있다. 허허. 다시 들어갈까? 잠겨있다. 왜 잠겨있을까요? 잠겨있다. 뭐지? 머리에? 이거 머리에 그단거 같네요. 주위를 탐색할 만한 것도 없고, 들어가죠. 다시. 오, 들어가니까 바뀌었어. 쪽지를 얻었다. 그의 죽음. 힌트 쪽지 2.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네요. 미, 원은 X, RR2는 1, ORR5는 2, 9는 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돌아가죠. 그럼 여기 이제 입력하는 거 나오나? 잠겨있다. 잠겨있다. 기록장 있구나. 기록장, 기록장. 기록장. 그렇죠. 세이버가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멍 때리게 되네. 힌트를 한번 봐봐야 될것 같다. 퍼즐 힌트. 왼쪽에 액자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액자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힌트 축지를 찾아내야 색깔의 개수를 대입합니다. 했고, 두번 들어가면 힌트 축지가 나옵니다. 쪽지 왼쪽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왼쪽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왼쪽 단어를 어떻게 연결을 하지? 일단 설마 설마요. 헐. 그런가?
이거 앞에를 연결하면은 미러인데? 미러. 미러구? 거울? 거울 뭐 어쩌라고? 뭐지? 그냥 빼고 다시 들어가니까 나오네. 피무드 쪽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모든 불필요함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거울을 한번 뺐다가 하면은 차 타고 가나 이제? 잠겨 있다. 잠겨 있다. 잠겨 있다. 뭐야, 거울을 또 써야 돼? 또 한번 해볼게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열쇠가 자동차 열쇠를 얻었다. 빅냥이님 정답. 아이템 기록정. 와우. 그래서 그거구나. 아. 미러. 거울을 9번. 문을 열었다. 집 열쇠를 얻었다. 뭐야, 집 열쇠를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참 대단하네요. 뭔가 할때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들어갈 때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다시 들어가죠. 네, 네모난 훌라후프 같은 네 개가 있네요. 여기다 거울을 대죠.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뭐지? 망치를 얻었다. 어? 꼈어. 어? 어디 뭐지? 아, 이렇게? 제 예상 스토리는 도전 고난이에요. 어? 도전 고난이에요. 네, 말을 잘못했죠. 여기가 신혼집이라고 하네요. 신혼집. 신혼집인데 얘가 죽였다는 얘긴가? 아, 아이템 장착할 수 있나? 혹시? 할수 있네. 네, 망치를 들고 있죠. 다 빼보셔보자. 어? 빨로초파. 빨로초파? 기록을 하죠. 망치로 할수 있는 게 없나? 어? 작은 종이가 나왔다. 아내의 쪽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얘가 가뒀나? 이거 못 부시나? 여기에 가뒀다는 얘긴가? 이거 또 부셔진다. 바닥 퍼즐의 단서로 보이는 종이다. 퍼즐 단서. 동서남북 두 개, 연계 두 개, 연계.
일단 세이브부터 먼저 할게요. 8번에 아 빨로초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 밑이요? 뭐였지? 기록장 세이브 9번에 빨로초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건데 동이 오른쪽이었나? 동서남북 동이 맞는 게 두 개면은 이게 맞는 개수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빼야 할지가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다. 저 두 개 연계를, 그 겹치는 거를 빼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빼는 건지 모르겠네. 아, 퍼즐에 약한 나요. 부금은 참으로 좋구나. 생각하기 좋은 부금이야. 이거를 가로줄로 봐야 되는지 세로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퍼즐에 약한 나요. 1개 2개 1개 2개 1개 모르겠다. 찍을까? 찍읍시다. 찍으면 되나? 틀렸나? 다른 걸로 해봐야지. 어떻게 푸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대입해서 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찍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을 기준점으로 해볼까? 초, 노. 달라진 게 없어. 확인 중입니다. 띠, 띠. 틀렸나봐요. 그러면, 빨, 초, 노. 확인 중입니다. 띠, 띠, 띠. 틀렸네요. 네, 녹화 한번 끊고 갈게요.